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형분이 엄마가 갖다준데 저하고 나눠 먹겠다고 가져오셨어요. 너무너무 좋은 분이죠. 이거랑 떡갈비 갖다주셨어요. 이거랑 이거 소불고기. 냄새 너무 좋다. 어, 냄새 봐, 세상에. 어, 저리 가세요. 어, 어, 맛있겠다. 와, 손 많이 갖다 주셨네. 저 양에 딱 맞게 많이 갖다 주셨네. 어, 친구, 아, 친구 이제 요리할 시간이네. 친구분, 맛있게 잘 먹을게요. 우리 동네 친구, 친구 팬에서 친구가 됐어요. 아, 맞아. 국물 좀 버리라고 했지? 국물 좀 버려야겠다요. 많이 짜다고. 국물 버리고 하라고 했죠? 어, 냄새 봐. 너무 냄새가 너무 좋다. 여기, 아, 양파 넣어야겠네. 양파 넣는 맛이 없지. 국물 좀 빼라, 다 간다. 다 뺐어. 네. 국물 좀 뺐나? 나는 여운데. 여기 좀 봐요. 가스 안 가게. 그래. 여기 나와. 여기 나와. 나와. 그래. 빨리 저거 이렇게 가습기 빨리 해줘. 정수기. 대뚜 엄청 넘어지면 어쩌라 그래. 정수기 아직도 안 해줬어 여러분. 세상에나. 아, 징글징글하다 우리 여보. 아직도 안 했나? 아직도 안 했거든요. 또 넘어질 뻔했거든요. 됐어요. 나중에 해줘. 이거 이렇게. 어? 채팅이나 보세요. 방송 끝나고 하세요. 매니저 있는데? 에? 매니저 있다고. 그래도 우리 그 뽀뽀인방의 그 악랄하기로 유명한 어, 피도 눈물도 없는 우리 쪼쪼이 매니저님 오셨습니다. 괜찮아. 아, 친구분 들어오셨구나. 잘 먹을게요. 이렇게 먹고 달라야지. 배가지고, 씨. 배고파서. 테이프 어디 있노? 일단 음식을 테이프로 좀 넣어놓고 자 어 다 있나? 필요 없나? 어 볶았어 볶았어 볶았지 마 시끄러. 어 행복해지는 주문인데 왜 말려? 너무 하면 시끄러워.
양념장 좀 빼라던데 국물 많이 뺐어. 내가 알아. 간 봤어. 딱 맞아 우리 입에. 내가 말하는데 말을 왜 끊어. 아니 간 내가 봤다고요 생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말을 하는데 왜 중간에 끊냐고. 그럼 말 잘 들어요. 내가 안 끊을 테니까. 마누라 무시하지 말고. 뭔 소리야. 무시하면 딴 사람들이 더 무시해. 당연하지. 엄마가 그랬잖아. 시엄마가. 응 그랬지. 손 조심해. 다치면 안되지. 아 나 그거 속 깨무는 거 봤는데 내가 울었어 여러분. 내거 보고 속 깨무는 그 동영상이 떠있는거야 유튜브에 처음에 여보. 추억삼아서 봤는데 내거 보고 내가 울었네. 감정팔이 하네. 아 감정팔이 아니야. 아 진짜 그때 제일 화났던 순간이야 여러분. 이거 진짜 방송 해봐야 알아 여러분. 그냥 방송하면 있잖아. 그냥 괜한 일로 막 버그럭이면 뭐? 왜? 네 버그럭은 뭐? 내 버그럭은 뭐? 여기 큰 데다 줄까? 됐다. 어? 야 물. 알았어? 아름다운 밤이에요. 친구분 잘 먹을게요. 그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보기가 해주던 거랑 색깔이 좀 틀린다. 이거 한우야 여보. 나는 호주산 해드렸어요. 아니 양념이 너무 진하게 잘 배겼다고. 이 무기는 양념이 안 배겼는데. 어머님이 하셨잖아요. 어머님이. 그래. 일단 우리 추추추 어머님이 해도 나의 이 너 밥 먹어. 밥 해놨잖아. 입맛에 상응 안 하면 바로 숟가락 날아간다는 거. 밥 먹어. 밥 해놨잖아. 잘 알고 있지? 그래. 언제나 내가 이 또 감정평가사 이거. 그래. 아, 난 또 한 입으로 두 말 못 한다 이거. 맛있게 드세요. 아 있어 봐라. 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내 무 봐야지. 그래. 선수 치기 없기. 오늘 막 밥그릇도 존만한데 막. 와. 고기 왜 이렇게 살짝 먹니? 웬일이니? 엄마 오바 떨지 마라. 맛있다. 오바 아니고 육발세. 완전 맛있어요. 고기 녹자 녹아. 왜 그래? 또 왜 그래? 맛있는데 내 입에는? 내 입은 진짜 100점인데? 고기 딴 거 먹어봐 이상하면. 처음 느껴보는 천상의 맛. 와. 오. 처음 느껴보네. 오. 대박. 민이 저기 밥 있잖아. 밥 먹어. 안 돼. 밥 먹어. 오. 와 대박이다. 친구야 너무 맛있어요 진짜. 어머니 솜씨 장난 아니네요. 어떻게 이런 맛이 다 있냐. 와 친구 어머님이 친구 먹으라고 했는데 우리한테 나눠줬어요. 우리 보기는 참 이 보기 많네. 그죠?
친정 엄마가 해준 거는 주위 사람들하고 잘 나눠 먹기가 힘들거든. 정성이 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어, 어떡해. 아니, 그 입맛에는 짜나? 우리한테 딱인데, 우리 여보. 어? 그냥. 이것도 많다. 그래. 휴야, 신랑하고 애들하고 먹여야지. 어머님이 양파하고 버섯하고 엄청 넣었네. 밥이 작아요? 안에 양은 많다. 소통은 밥 먹고 합시다. 어제 소통이 안 된다. 와, 국물도 튀기네. 와,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맛이 있지? 배도 넣나 봐. 배 맛도 되게 많이 난다. 추 어머님이 전라도 분 아이가. 요리는 전라도지. 우리 장모님도 전라도 분 아이가. 어우, 튀겼다. 쪼이 멀리 보고 와. 여러분들 식사하세요. 여보, 어? 그 남들은 먹방 하면은 그 좀 분량 뽑으려고 좀 길게 1시간, 2시간씩 먹방 하는데 10분 만에 끝냈기가. 천천히 먹어, 천천히. 분량 안 나온다. 나 진짜 맛있으면 여러분 얼굴이 이런 표정이야. 찡그린 거. 오래 보신 분 알죠? 그 참치로 그 맛박이 멍이 생겼네. 실제로 보면 더 못생겼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 여보 사골 좋아하는데 사골 못 줬대. 사골 넣고 끓여야 되는 거지? 아니야, 이거는 사골 왜 넣어요? 여기 육수가 이렇게 많은데. 그럼 뭐?
사골은 따로 먹으라고. 사골? 어. 내일 가, 와. 당연하다는 듯이. 그래. 어, 처제, 내일 가온나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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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 봐라, 사골 모습 그리는 걸 하잖아. 이래도 너무 맛있는데? 아, 이래도 대박이다. 사골로 완전 개대박 아이가. 그래. 어. 소불고기만 준 게 아니고 또 하나 더 받았잖아. 떡갈비. 떡갈비도 받았어. 버섯. 떡갈비 내일 먹자. 응. 떡갈비는 내일 먹방. 주야, 어머님 장사하시나? 어, 진짜 식당 맛인데? 맛집 식당 맛. 완전 좋은 맛탱인데? 장사하시면 대박나겠다. 떡갈비 간식으로. 그럼 나중에 야식으로 좀 먹자. 한 두 개만 나중에 해봐. 갓김치. 갓김치는 내가 좀 좋아하지. 다가와. 애들하고 남편분하고는 고기 먹였나? 지금 이거 드시겠죠? 저기에는 식탐이 많은 게 아니고 모든 강아지들은 식탐이 많다. 밥도 잘 됐다, 여러분. 음식을 내가 이렇게 소소하게 이런 걸 좋아하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